자, 세 번째 동영상인데요.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를 좀 분류를 지형적인 크기로 분류를 해보면 랜과 완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랜 같은 경우는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로서 호스트들을 아까 호스트에 대한 얘기는 했죠. 데이터를 생성하고 소비하는 장치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호스트들을 갖다가 상호 연결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제한된 영역 집이라든지 사무실 이렇게 좀 소규모 영역에서 구성이 되는 망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사적인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와이드 에어리 네트워크 WAN 같은 경우는 먼 거리를 갖다가 먼 거리에 있는 연결 장치들 또는 장치들을 갖다가 호스트를 연결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점대점 연결이나 교환형 즉 스위치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WAN 같은 경우는 망을 구성할 때 장치가 연결 장치, 주로 연결 장치가 되겠고요. 넓은 지역, 도시와 도시, 국가와 국가, 또는 여러 국가를 연결한 전 세계 이런 것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연결을 누가 지원하냐면 거대 통신 회사들이 교환기들이라든지 라우터들 서로 연결해 가지고 WAN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하나 예가 있는데요. 밑에 보면 라우터와 라우터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즉 점대점 WAN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라우터들이 또 이렇게 국가와 국가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스위치드 WAN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인터넷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터넷의 의미는 밑에 의미인데요. 일반적으로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를 여러 개 연결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인터넷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통상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인터넷의 개념은 고유 명사의 대문자 I 인터넷으로 얘기하는데 이거의 의미는 수천 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에 있는 그 공유기를 통해서 여러분 집 안에 조그마한 소규모 사설 네트워크, 랜이 구성이 될 거고요. 그 랜은 공유기를 통해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연결될 수 있는 인터넷에 연결이 될수 있다. 즉, 여러분도 그 인터넷, 즉,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공유기는 인터넷의 어떤 맨 끝단에 있는 엔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동영상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동영상은 간단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